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갈비를 구이용으로 포떠왔어요. 항상 목살로 양념구이를 했는데 맛차이가 얼마나 날까 궁금해서요. 양념은 갈비찜과 비슷한데 간장량을 줄여서 약간 슴슴하게 하면 돼요. 준비하다 보니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일과 양파를 가서 만들지 않고 콜라를 이용한 간단한 레시피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영상 마지막에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갈비 1.5kg 기준이고요. 재료는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식사를 준비할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맛있게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음식 남기는 게 정말 싫은데 말이죠. 만든 사람만의 욕심인 건지,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면서 새로운 레시피도 시도해 봐요. 콜라를 넣고 할땐 이렇게 간장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간장 한 40ml 정도만 넣어주세요. 처음 해본 레시피는 간단해도 항상 실패를 하죠. 이렇게 소주와 마늘, 후춧가루는 동일하게 넣고요. 콜라는 거품 빼고 150에서 200ml 넣어주면 간은 맞는 것 같아요. 반씩 나눠 양념해서 비교해 볼게요. 정육점 사장님께서 포를 떠서 대략 모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칼집을 촘촘하게 더 내주고요. 동네 정육점에서 1.5kg에 16,000원 정도에 구입했어요.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집밥을 하는 건 아니죠. 요즘 포장 음식 잘 되어 있지만 이럴 때 생색 한번 내봐요. 이 많은 식구 고기 회식하면 7만에서 10만 원인데 집에서 편히 먹고 가계부 쓸 때도 죄책감 조금 덜어봐요. 반씩 나눠 재워놓고 남은 양념은 다른 요리에 써봐요. 한식은 양념의 베이스가 같아서 한번 해보면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죠. 슥슥 고루 발라주고 냉장고에 숙성시켰다가 먹을 때마다 꺼내서 구워 먹어요.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저녁은 세 번을 차려요. 첫 번째는 막내와 둘째, 두 번째는 첫째, 세 번째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세번 먹어요. 이날은 점심을 못 먹고 저녁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배고파서 아파트 친구 불러서 같이 먹으려고 미리 조금 구워봤어요. 양념갈비 단짠단짠 맛있는데 요놈 잘 타서 굽는 게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약불에 굽고 양념이 탈것 같을 땐 물을 조금씩 부어서 구워봐요. 양념이 그을린 곳은 물 조금 부어 키친타올 집게로 잡고 슥슥 문지르면 돼요. 자른 다음 뒤집뒤집하며 구우면 광택나게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귀찮으면 불 최대한 줄여서 물 조금 붓고 뚜껑 닫아서 익혀요. 불안하면 불을 껐다가 상에 내기 전에 살짝 데우치 구워주세요. 삼합이라고 했잖아요. 갈비를 준비하다 보니 콩나물 무침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싶었어요. 마침 냉장고에 통통 콩나물은 아니어도 국산 콩나물 380g 있었어요. 소금 한 꼬집 넣고 끓는 물에 5분 익혔어요. 차가운 물에 바로 입수시켜주고요. 콩에 풍미가 안 나면 다 익은 건데요. 또 너무 익으면 애들이 질기고 아삭거리질 않죠. 차가운 물에 몇번 헹궈 불을 빼주고요. 자막에 있는 양념 재료를 참고해주세요. 물기 빠진 콩나물 양념에 조금씩 덜어 묻힐 거예요. 콩나물은 살살 흔들어 떨어뜨리듯 묻혀주시고요. 바락바락 주무르는 나물이 아니에요. 부추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으니까 파 초록색 부분을 가위로 마음대로 잘라 넣어주세요. 통깨 솔솔 뿌려서 매콤새콤한 고깃집 콩나물 완성하세요. 삼합 중에 마지막 주자, 비빔국수입니다. 열무김치 넣을 거지만 기본 양념을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크더라고요. 이 양념도 자막에 잘 써놨어요. 어딘가 같이 들어있던 겨자 소스를 넣으니 맛이 더 고급스러워졌어요. 비빔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율대로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만들어 주세요. 배가 빨리 부르고 빨리 꺼지는 이 국수. 저는 사실 밥파라서 자주 해먹지는 않는데, 역시 우리는 한 만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죠. 멋지게 넣고 싶었는데, 그래도 문제 없어요. 휘휘 저어서 끓어오르면 물을 조금씩 붓고, 이렇게 큰 물에 3분 익혀주시면 돼요. 국수 멋지게 못 넣었는데, 딱잘 익었어요. 숨을 바락바락 주물러서, 전 국물을 씻어요. 그래야 끈적이지 않는 맛있는 국수가 돼요. 이제 지금부터 속도전이에요. 양념장과 콩나물만 넣고 조물조물
그릇에 담아봐요. 지난번에 담근 열무김치인데요. 아, 맛있게 익었어요. 너 밥 먹었니? 다이어트엔 뭐야? 필수라면서 삶아놓은 달걀을 이렇게 쓰네요. 대구보단 맛있다. 미끄러뜨린 줄 아는 계란 겨우 진정시키고 한컷 찍어봤어요. 고기 맛을 봐야 하니까 먹는 거라면서. 국수 안 좋아한다더니 일단 국수 콩나물은 합격이고요. 고기 맛이 정말 솔직하게요. 맛 차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연육 작용도 그렇고 맛의 조화도 그렇고 조금 귀찮아도 웬만하면 정성으로 갈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춘기 큰아들 크는 속도 보니 저희 사춘기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엄마 맛내는 스팸을 응원해 주세요. 회사 가면 그날은 무슨 일인 거야? 막 사람들 때문에 막 초딩 있고 막 그냥.